러시아 경제가 곤두박질치면서 자동차 판매도 36%나 감소했지만 일부 고급차와 저가 차량은 판매가 늘었습니다. 부자들은 루블화 평가절하에 대비해서 유형 자산인 고급차를 삽니다. 한편 일반 주민들은 좀 더 싼 차에 몰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차를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차들은 가격이 좋거든요. 중국차 브릴리언스의 모스크바 매장 딜러는 시장에 맞춘 영업 전략으로 판매량이 계속 늘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유럽 차들은 러시아 고객들이 구입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달러당 루블화 가치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차를 타던 고객들도 이제는 중국 차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도 내려가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은 차를 사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새 차를 사는데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아요. 차가 아주 낡은 건 아니라서 좀 더 미룰 수 있습니다. 크고 좋은 차를 사고 싶지만 아직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작은 차에 만족해야죠. 한편 차량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악명 높은 차량 정체는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VOA 영상 뉴스였습니다.